점심 많이 먹었습니까? 자, 오후 수업에는 75쪽에 여러분들 조사 있죠. 이 조사 형태가 또 시험 문제 심심찮게 나옵니다. 올해도 나왔던 문제지요, 그죠? 자, 좀 조사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가 보십시다, 한번. 자, 우선 조사했을 때, 내가 지금 조사의 특징 또는 조사의 제약, 그 다음에 조사의 종류. 자, 우선 조사의 그 제약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간략하겠어요. 자, 조사는 의존 형태소로서, 그러니까 조사라든지 어미, 또 접사, 다 똑같았어, 그죠? 의존이면서도 형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조사는 다른 것과 달리보다 하나의 단어로 인정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자, 조사의 특징 또는 자, 조사의 제약.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첫 번째, 뭐할수 없다. 응, 다 했던 거잖아, 이거. 뭐할수 없다. 그러니까 활용할 수 없다. 일단. 자, 그럼 활용할 수 없는 거니까 가변어, 불변어, 불변어. 자, 그런데 예외가 있었죠? 단 조사 중에서 뭔만 예외? 네. 그렇습니다. 서술격 조사. 네. 이다마는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미 했던 거고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주로 체연에부터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뜻을 더해주는 구실을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체연에 붙는 것이 원칙이겠지, 그죠? 하지만 꼭 체연에만 붙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 주로 이제 체연과 뒤에 이렇게 조사가 네, 결합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보조사라는 게 있어, 국어는. 그래서 체연뿐만 아니라 그렇지? 자, 부사 뒤에도 또 조사 뒤에도 또 어미 뒤에도 네, 이렇게 조사가 결합되는 수가 있어요. 보조사가. 그러니까 무조건 체연 뒤에만 붙는 거 아니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조사가 이처럼 부사나 조사나 어미 뒤에 붙는 이런 경우를 대부분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보조사라고 그래요. 보조사. 자,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은요. 모든 말에 붙을 수는 있지만, 자, 절대 조사와 그럼 결합할 수 없는가 한번 불러보세요. 자, 품사 중에서는요. 자, 어느 경우도 관형사와는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지시대명사하고 지시관형사를 구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수관형사와 수사를 구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경우도 관형사에는 붙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자, 어느 경우도 그렇죠. 감탄사와는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까요? 어미 뒤에는 붙을 수 있지만은, 절대, 어디 뒤에는요? 네. 어간 뒤에는 안 돼요. 어간 뒤에는 뭐가 붙어야 돼요? 어미가 붙어야 되는 거죠. 어미 뒤에는 올 수가 있지만은, 절대, 네, 어간에도 붙을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자, 다음에 4번을 보면요. 네,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띄어쓸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네 번째는요. 자, 뭐할수 없다. 그래요. 절대 띄어쓸 수 없다. 띄어쓸 수 없다. 자, 하지만 분리성 때문에 단어로서는 인정한다는 말 이해합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립성이라는 말하고요. 응? 자립성이라는 말하고 분리성이라는 말을 혼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품사 중에서 자립성이 가장 강한 품사가 뭘까? 그거는. 응? 자립성이 가장 강한 품사. 그건 하나의 품사를 가지고서 하나의 문장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뭐가? 아, 체연이 아니야. 감탄사지. 응? 그래서 자립성이 가장 강한 것은 감탄사야. 응? 어. 하지만 자, 분리성이 가장 강한 품사는 하면 뭐가 돼야 돼? 그건 조사가 돼야 돼. 응? 그래서 이 조사를 자립성이 없으면서도 단어로 인정하는 근거가 뭡니까? 했을 때는 뭐다? 답이 분리성이에요. 그리고 그 분리성이란 말을 다시 이해한다면은 생략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것이 통, 비통의 식별 기준이었던 거야, 이게. 응? 자, 그 다음. 격조사나 접속조사는 대개 체연 뒤에 붙지만은, 같은 얘기죠? 자, 보조사는 체연뿐만 아니라 동사, 형용사의 어감 뒤입니다. 어미 뒤나 부사 뒤에 붙기도 하고 문장 뒤에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참고에 해놨는데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조사의 특징 제약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조사 뭐 할 수 없다. 첫 번째 활용할 수 없다. 다만 예외가 서술격 조사 이다마는 가변으로 인정을 합니다. 다음 주로 체연 뒤에 붙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그러나 특별한 경우 특히 보조사입니다. 네, 자 부사 뒤나 조사 뒤나 어미 뒤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절대 조사와 결합할 수 없는 거 뭐라고요? 관형사에는 붙을 수 없다. 또 감탄사에는 붙을 수 없다. 또 어미 뒤에는 붙을 수 있지만 어간 뒤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붙였어야 돼요? 띄었어야 돼요? 반드시 붙였어야 됩니다. 네, 띄었을 수 없다. 자 그리고 어미와 또 접사 마찬가지로 자립성은 없지만 이것을 하나의 품사니까 단어로 인정하는 근거는 뭐다? 그때는 분리성이다. 그래서 분리성이 가장 강한 품사 또는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는 근거가 뭡니까? 답은 뭐다? 분리성이다. 오케이? 자, 이래 놓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조사의 종류, 유형을 보셔야 돼요. 말장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큰 타이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큰 타이틀로. 자, 먼저 첫 번째 조사. 무슨 조사? 아, 그러니까 문제가 이걸 하니까 다른 거 없어. 다음 중, 격조사인 것은 격조사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다니까 문제가. 그지? 자, 그럼 이 문제는 뭐겠어요? 격조사하고 두 번째. 그렇습니다. 접속조사. 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자, 여러분, 격조사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한다면 뭐가 돼야 돼? 당연히 접속조사나 보조사하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격조사가 뭐냐? 이것부터 해야 되죠. 그리고 이 격조사는 반드시 어디부터, 뒤에부터 해야 돼요? 그래요. 체연 뒤에밖에는 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조사는요. 자, 그러면 거기에 격의 동그라미. 그럼 체연에 붙어서 자 격조사 앞에 오는 체연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자 자격이 동그라미 자격. 그러니까 뭐냐면은 체연에 붙어서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어가 구품사잖아, 그지? 그럼 이제 문장론에 가게 되면은, 자, 잠깐 봐. 이 문장론에 가게 되면은, 품사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뭐라고 써야 돼요? 성분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성분. 품사보다 그게 성분이니까. 그리고 성분 그랬을 때, 이때는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되는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품사 물었을 때 첫 번째 품사하고 성분을 혼동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까 관형어하고
관형사하고 운동하면 안 되지. 관형사가 큰 거야? 관형어가 큰 거야? 당연히 성분이 커야 할 거 아니야. 관형어 속에 관형사가 있는 거니까. 이해했지? 그러면 우리 국어에 문장 성분할 때 있지, 성분. 성분이 몇 가지가 있지, 국어? 성분. 봐. 아주 기초 중에 기초지만 이런 걸 안 하니까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품사할 때 구품사라며. 그럼 성분은 몇 가지야? 에이, 다시 해라, 이거, 다시. 자, 성분의 형태는, 국어는, 7가지. 응?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하나의 뼈대를 이루는 성분이라고 해서 주성분. 그걸 꾸민다고 해서 부속성분. 그죠? 하나의 성분을 가지고 하나의 문장처럼 쓸 수 있다 해서 그걸 독립성분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은 여하튼 용어부터 다시 해봐. 용어부터. 자, 우리 성분 그랬으니까 성분 한번 불러보세요. 자, 먼저 주성분 중에서. 주어. 자, 서술어. 목적어. 보어. 자, 이 부분이 이제 필수 성분이겠지. 다음에 수식어. 자, 불러봐. 수식어. 자, 차연을 꾸미는 것을 관형어. 자, 용언을 꾸미는 것을 부사어. 그리고 가장 독립성이 강하겠지, 그지? 그래서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하나의 문장처럼 쓸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아,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체연에 붙어서, 아니, 그러니까 말이 똑같으니까, 헤헤. 체연에 붙어서 이 성분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고. 그러면은, 이 격조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돼야 돼? 격조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돼야 돼? 아, 7가지가 돼야 할 거 아니야. 아, 나 참. 아니, 이 성분이 되는 자격을 부여한다니까. 그래서 명칭이 똑같은 거야. 체연에 붙어서 그러면 주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단다. 그럼 그 조사를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주격조사지. 그러니까. 똑같잖아, 봐봐, 명칭이. 응? 이해 됐니? 네. 자, 그래서, 자, 봐봐, 이게. 똑같이 7가지니까. 그 명칭부터 하세요. 자, 주어가 되는 자격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주격. 그러면 서술어가 되는 자격이니까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서술격. 격이란 말만 바꾸란 말, 계속 지금. 응? 자, 서술어가 된다. 그러니까 서술격. 자, 목적어가 되는 것은 뭐야, 이제? 목적격. 보호가 된다. 보호격. 관여가 된다. 그래서 제발 이런 점, 기본적인 명칭 좀 조심하세요. 이런 것. 그래서 국어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이거야, 그냥. 자, 부사가 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사격조사 그러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섯 가지 성분의 명칭하고 똑같은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 하나만 봐봐, 이제. 그러면 독립어가 자격,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면 독립격이란 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독립격이 없잖아.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자, 뭐라고 남아있니? 응? 호격. 호격은 불을 호야, 불을 호. 체인에부터 철수야, 순이야, 영이야. 그러면 이 호격이라는 거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될 거 아니니? 호가 없으니까? 그럼 호격은 뭐라고 기억하면 되겠어? 체연에부터 뭐가 될 수 있는? 그치, 이렇게. 이 하나만. 그래서 독립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면 쉽고 쉬운 거 아니야, 이제. 이해했을까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위에 것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혼동하지 말고요. 이거 아주 쉬워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 자, 이거부터 합시다.
자, 우리가 주격 조사 그랬어요. 응? 그러면 체연에 붙어서 주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니까. 우리 국어의 주격 조사는요, 몇 가지가 있어요? 딱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자, 그 네 가지가 뭘까? 불러봐. 주격. 그걸 느느니가라고 하면 그 수부터는 풀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함정들을 잘 봐야 돼요. 얘가 뭘 묻는가, 지금. 자, 첫 번째 주격 불러.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거라며요. 응? 이가. 자, 그것부터 불러놓고 해, 빨리. 이가. 네, 깨서. 세 번째. 에서. 네 번째. 이서. 이거밖에는 없어요. 이거밖에는요. 그러면 지금부터, 자, 이것은 이제 주의할 점부터 갈게요. 여기, 응? 보조사 있죠? 보조사. 응? 응. 그 보조사의 대표가 뭐야? 그게 느느니야. 응? 그게 느느니야. 그럼 느은 나왔을 때, 예를 들면 뭘 묻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격조사하고 보조사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격조사가 아닌 것은 했을 때 답이 100%다 이거요 이거 이거. 근데 머릿속에 자꾸 주기억을 느느니가 느느니가 외우고 있으니까 이걸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알아듣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오른쪽에 75페이지 참고 한번 봐봐 참고. 그래서 구별을 해야 할 조사의 유형이란 말 나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란 말이오. 자, 다시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주의할 게 뭐라고 그랬어요? 는은이야. 응? 어? 는은. 어. 그러면 는은 나왔을 때는 문제 의도가 뭐랬다고? 격조사와 보조사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야. 응? 어?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격조사가 아닌 것은, 그럼 격조사 중에서 무슨 조사? 특히 주격조사가 아닌 것은 했을 때. 됐어? 어. 는은 찾아. 응? 어? 는은. 첫 번째 문제. 대표적인 보조사가 자, 는, 은, 도, 만, 그지? 뭐 까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응?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영어에서 응? 자, 주어 찾아라 할 때 뭘로 바꾸라 해? 느느니가 느느니가 바꿔봐라. 이러니까 자꾸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한번 해봐. 자, 간단히 해봅시다. 자, 철수는 공부는 잘한다 그랬어요. 요거 성분 한번 해볼래, 성분? 그럼 그래, 철수는 했을 때, 얘가 주어예요. 그죠? 어. 그럼 공부는 했을 때, 얘는 목적어예요. 잘하다가 타동사니까. 그럼 생각을 해봐라. 자, 눈을 붙였는데, 어? 눈을 붙였는데, 어떤 것은 주어가 되고, 그리고 목적어가 된다는 것은? 는과 어는 주격이 아니란 얘기잖아, 그럼. 이해됐니? 예. 그래서 이 보조사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봐. 이 격조사나 접속조사는 항상 어디만 붙어야 돼요? 예, 얘들은 체연 뒤에밖에 못 붙어요. 절대, 이거는. 그러나, 자, 보조사는, 원칙은 당연히 어디 뒤에 붙어야 돼요? 조사니까. 체연 뒤에 이렇게 붙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체연 뒤만 붙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잖아. 응? 그럼 체연 뒤에도 붙고, 자, 부사 뒤에도 붙고, 어? 어. 또 조사 뒤에도 붙고, 어미 뒤에도 붙고, 이러면 어떻게 구분할 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조사를 써놓고 조사를 물어보게 되면은, 자, 어떤 조사를 가지고 물을 것이냐, 이것만 기억하란 말이야. 알겠니? 예. 그래서 보조사는 모든 말에 두루 붙는단 말이야. 응? 두루 붙어. 여긴 주어 위치도 붙고 목적 위치도 붙고.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야, 빨리 가자 그랬더니 다리가 아파서 빨리는 못 가요. 얘는 부사야 지금. 그럼 부사 뒤에 는 붙어도 얘가 주어니? 응? 얘가 주어야? 부사어지?
이제 이 됐지? 자, 첫 번째 다시 한다. 는, 은 하고 나왔을 때 첫 번째 주의점 뭐라고 하지 말라고? 주격 조사하지 말라고. 응? 그래서 는, 은 나왔을 때는 항상 시험 문제가 넓게 봤을 때는 담중 격조사가 아닌 것은 했을 때 답이 99% 다 뭐라고? 는, 은이야. 이걸 더 축소했을 때는 다음 중 주격조사가 아닌 것은 있지. 그지?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주격조사가 아닌 것은 하는 문제와 다음 중 주어가 아닌 것은, 그건 문제가 달라, 그거는. 아, 당연히 주어 아니야, 이거. 응? 이거 주어지. 하지만 얘를 주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응? 그래서 이 보조사는 모든 말에 두루 붙음으로써 의미를 더한다고 해서 보조사의 특성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가의성이다 그러는 거야. 어? 가의성이다. 의미를 더한다고 해가지고. 자, 첫 번째 주의점 나왔습니다. 어떤 거 나왔다고요? 는, 은 나왔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우리 가장 일반적인 주격이 뭐가 있어요? 이가가 있겠죠? 이가. 그런데 체연 주에 이가가 붙는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주어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의점. 같은 격조사입니다. 근데 이가가 또 있어요. 찾아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가가 나왔을 때는 뭘 묻겠어요, 이제? 아니, 주격과 복격을 구분할 수 있냐? 그렇게 묻는다니까, 이제. 그 체연 뒤에 그 보호 봐봐, 보호. 그게 복격 조사가 그게 두 가지 있잖아. 뭐 이 가가 있잖아. 근데 자, 다시 그냥 상식이 상식. 네? 상식. 그러면 이 가를 물었어. 아, 그럼 주어하고 보호를 구분하라. 이거밖에 더 있냐고 문제가 우리가 이해했을까? 자, 그래서 이 가가 나왔을 때 우리는 자 복격도 있다. 자, 그럼 복격 한번 미리 해봐. 자, 우리 보호가 되려면은, 자네 생년 뒤에 이 가가 붙겠지, 그지? 그런데, 뒤가, 자, 우리 국어에 특별한 서술어가 있어. 딱 둘밖에 없어, 불러. 아, 거기 보호 찾아봐요. 아니면 나 이제 여러분들 내 뒤통수만 보면서 강의해야 돼. 네? 나 칠판만 보고 강의할 테니까. 그치? 항상 수업을 들을 때 응? 아, 물론 처음에는 이걸 다 이해하기 힘들어 사실은. 근데 항상 수업을 들을 때는 문제를 접근해야 돼. 그럼 조사 나왔다. 그럼 얘가 문제 어떻게 문제가 될까? 뭘 물을까? 그래서 내가 계속 해주잖아, 여러분들. 이거 나온다, 시험 문제. 응? 그럼 이거 나왔을 때 뭘 구분하라, 그거 아닌가? 그러면 자, 두 번째. 역시 이 가가 나왔을 때는 뭐라고 나오세요, 시험 문제가? 다음 중. 주격 조사가 아닌 것은? 그럼 이 문제를 문장으로 가봐. 문장으로 어떻게 나오겠어? 다음 중. 주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겠지, 뭐, 말이. 됐지? 응. 그래서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이 가 형태는 복격이야. 자, 다음에 자 체연 뒤에 자, 깨서 나왔어. 깨서 깨서 나오면 무조건 주어해. 다른 거 없어. 무조건 주어해. 다만 이 깨서가 나왔을 때는 이건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느냐 높임 주격 그래요. 높임 주격. 얘는 무조건 주어입니다. 그리고 얘와 연관시켜가지고 이거 하나만 기억해놔. 어차피 뭐 말장난이니까. 그래서 우리 높임법 했을 때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깨서 했을 때는 무슨 높임? 주체 높임. 그럼 뭐 그 문장에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주어가 뭐냐 하는 또 말하고 똑같은 거야. 성분은 주어라고 하고 그 주어의 대상을 주체라고 한 것뿐이야 그냥. 그럼 깨서 나왔다. 주체 높임. 이거 하나만 기억해. 자, 다음에 에서가 나옵니다. 이 에서에서 많이 속아버려요. 근데 에서라고 했을 때 오히려 주격이라는 말로 생각을 못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그지? 그러면 에서가 나왔을 때는 자 뭐하고 구분하라고 이제? 아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부사격 조사에도 에서가 있습니다. 이해했을까요? 이해했을까요? 그럼 부사격 조사 있을 때 에서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에서가 우리는 뭣도 있다? 아, 주격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자 단체 주격이라고 그래. 단체 주격. 그럼 그게 부사격인지 그게 단체 주격인지 뭘로 구분하면 되겠어? 아 그럼 이 가로 말을 바꾸면 될 거 아니야 이걸. 자 이 문제 하자. 할머니 우리나라에서 우승했대요. 응? 우리나라에서 우승했대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뭐야? 주어거든. 자, 이거로 바꿔. 할머니, 우리나라가 우승했다고. 됐지? 그땐 주격이라고 그래, 그걸. 그러나 할머니, 이번 경기는 우리나라에서 열린대요. 우리나라가 열리니? 안 되잖아, 봐라. 그때에서는 뭐야? 그건 부사격 조사라고. 자, 다음에, 이서 나왔다, 이서. 이서는 무조건 주어야, 예? 아, 무조건 주어야. 이것은. 그래서 이 이서 경우는 주로, 체언이라든지, 그러니까 체언 중에서도, 이 명사 뒤에 붙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여럿이서 할 때지, 여럿이서. 여럿이 상징한다고. 나머지 형태는 전부 다 수사 뒤에 붙어요. 그래서 혹시나 수사와 수관형사 구분할 때 있지, 그지? 그럼 셋이서, 넷이서, 다섯이서 할 때, 셋, 넷, 다섯의 품사는 뭐예요? 그게 수사라고. 그래서, 자, 명사일 때는 여럿이서, 그거 하나만 기억해. 나머지는 전부 다 이서는 어디 뒤부터? 다 수사 뒤부터. 얘는 무조건 다 수사 뒤부터. 자, 이렇게 해서 주격, 자, 네 개도 끝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격 했을 때 조심할 것이 뭐 했다고? 는 조심해. 응? 는. 자, 는 절대 주격하지 마라. 더 넓게 본다면 는은 격조사와 보조사의 식별 문제일 것이다. 됐지? 다음, 두 번째. 이가가 나왔다. 이가는 반드시 체연 뒤만 붙어. 그럼 이가 형태에서는 뭐하고 뭐 구분하라? 이제는 카드 계속하니까 주격과 보격을 구분하라. 오케이? 자, 다음 세 번째는 에서가 나올 것이다. 그럼 에서는 뭐하고 뭐 이제? 주격과, 그렇지, 부사격을 구분하라, 이제는. 이해했니? 근데 더 쉽게 한번 해보자. 주격이 되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문장은 맨 앞쪽에 나올 거 아니냐. 부사격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용언을 꾸미는 거니까 문장 중간에 나올 것이고. 됐지? 이렇게 구분해둬서 쉬울 거야. 그 다음에 이서의 모습은 무조건 뭐였다? 다 주격이야. 그때는 인수, 사람의 수니까 주로 수사 뒤에 붙지만 그러나 명사 뒤에도 붙어요. 그래서 명사 뒤에 있을 때는 여럿지 여럿.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주격은 끝났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 쭉 불러주세요. 자 우리 서술격입니다. 그럼 서술격은 그게 하나밖에 없죠? 어떤 거? 그렇죠. 이거 하나밖에 없죠. 자, 이거 한번 해볼래요? 나는 학생이다. 그러면 성분하라면은요. 얘가 주어고, 얘가 뭐예요? 서술어겠죠? 그러면 학생이다가 서술어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이거잖아요. 자, 서술격 이보다 다시 한다. 서술격. 체연 뒤에부터 서술어가 되는 자격을 부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서술어가 되는 거다. 얘 때문에. 서술격이지. 다음에 자 목적격 조사. 자 목적격은 뭐가 있다? 자 그러면 이 목적격에서도 자 주격, 서술격, 그다음에
그게 복격은 아까 설명했죠. 그러니까 나는 바보가 아니다. 그는 공무원이 되었다. 그럼 바보 공무원 체연 뒤에 가 있잖아, 그지? 근데 뒤에 서술어가 아니다와 되다. 그러니까 동사 하나, 형용사 하나예요. 그래서 동사는 되다, 형용사는 아니다. 됐지? 그 품사도 구분해놔. 자, 다음에 목적격. 자, 을을 있습니다. 자, 학생이 공부를 한다. 그럼 공부를 그랬을 때, 공부를 했을 때 당연히 성분이 뭡니까? 당연히 목적을 하고 했겠지. 뭘 못 찾았어? 그러니까 을누리지. 응? 을누리지. 그러면 여기 하나 더 해줄게 내가. 그래서 그 오른쪽에 혹시 날개 부분이 비어있는 부분에 내 설명이 빠져있으면 집어넣어놔. 근데 이 부분이 뒤에 가면은 성분에서 목적의 성립 있지? 그때 또 한번 나올 거야 내가. 그러면 지금 목적어가 되는 자격을 부여한다고 했잖아. 어? 목적어가. 그러면 자 보자. 목적어가 되려고 한다면 일단은 어디 뒤에 붙어야 되지? 그렇지. 체연 뒤에. 체연 뒤에. 어?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 자 을은 안 나와. 시험 문제에 을은 안 나오고 를이 나올 거야. 를. 를. 철수야, 시장애를 가봤니? 그 밑에 시장애를 하고 이렇게 밑을 쳐놓고 이거 성분이 뭡니까? 라고 물었다. 성분 뭐지? 응? 성분 뭐야? 그러니까 이제 묻는 것이 성분이 뭐냐 했더니 목적어요. 이렇게 하니까 틀렸다고. 뭐 보고 목적인 줄 알았냐? 아를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속아버리는 거지. 아 이게 목적어가 되려면은 를이 어디 뒤에 붙는다고? 반드시 체연 뒤에 붙는 거란 말이야. 체연 뒤에. 야 이게 애가 이게 체연이냐? 지금 이건 체연에다가 어? 조사 붙인 거야. 조사. 그 조사 뒤에 붙는 거라고 이게 지금 이렇게. 이게 됐을까? 얘는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어야. 그러면 자 요거 한번 해볼래? 나는 애들이 요즘에 건강하지를 않아서 걱정이다. 건강하지를 않아서. 그럼 여기에 건강하지를 그랬을 때 얘도 목적어라고 할래?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건 지금 어미 뒤에 붙은 거야. 어미 뒤에 붙은 거야. 이건 서술어야. 목적어가 아니라. 이제 감 잡았니? 그러면 자 체연 뒤에 아닌 다른 것에 붙었으면 뭐라고 해야 되나? 보조사라고. 감 잡았니 이제? 그게 함정이야. 자, 옆에 써놓아. 옆에 써놓자. 그래서 를 조심해. 를. 응? 를 조심해. 그래서 이 를이 목적격 조사가 아니라 이 를이 뭐 했을 때? 그렇지. 보조사 했을 때. 응? 이거 가지고 목적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자고? 이 를이 일단 전제가 체연 뒤가 아니란 얘기야. 응? 체연 뒤가 아니란 얘기야. 그럼 아까처럼 시장애를 가봤니 했을 때 어디 뒤에 붙었어? 조사 뒤에. 응? 또 건강하지를 않아. 어디 뒤에 붙었어? 어미 뒤에. 됐지? 이랬을 때는 보조사야.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목적격입니다. 다음에 자 여기까지 설명했죠. 목적까지는 이제 다음 우리 관용격이 있습니다. 그럼 체연 뒤에 붙어서 관용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겠지, 그지? 이게 관용격이겠지. 근데 형태상은요, 관용격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우리 자.
아, 이걸로 할까 그냥? 쉽게. 자, 나의 고향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체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나에다가 밑줄 쳐놓고 나의 성분이 뭡니까? 그랬어요. 자, 나의 성분이 뭐예요? 이거 체현이니까 체현을 꾸미는 것은 그게 하나밖에 없다며요. 에헤이. 아, 관영어요. 그럼 이게 관영어라는 것을 뭐보고 알았어요? 그렇죠. 의보고 알았다니까요. 체연에부터 관영가 될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으니까 그것을 관영격이라고 그래. 그래서 관영어라고 한 거야, 이걸. 이해됐니, 여기까지? 그런데, 그래서 의가 무슨 격 조사냐, 이렇게는 절대 안 줘, 시험 문제에. 왜 의는 하나밖에 없는데? 뭐 누가 모르겠냐. 그렇다면 이렇게 해볼까? 자, 나의 살던 고향 됐습니다. 그럼 어법상으로 보면 사실은요, 얘는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관영어는 뭘 꾸민다고요? 체험만 꾸민다니까요? 이 살다는 동사예요. 어떻게 관영어가 용언을 꾸밉니까? 그래서 이 구조로 보면 문법 겉으로 보면 틀렸어요. 그래서 얘가 무슨 격이냐 이렇게 묻지는 않아요. 다만 뭘 묻으냐면, 자, 관영격 조사 의인은 이걸 물어요. 시험 문제가 100%다. 문맥상 의미를 물어요. 그래서 문맥상으로서는 형태상은 관용격 같지만은 이건 문맥상은 뭐예요? 이건 주격의 기능이에요. 아, 뒤가 동사니까요. 그러니까 원래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던 고향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대신 이거 쓴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자 문맥상 의미 한번 봐보세요. 자 관용조사에서는 다른 거안 나오고 자 관용조사 의의 쓰임. 자 관용조사 의는 의는 자 문맥상 의미가 있다. 자 조금 밑으로 가세요. 첫 번째. 주격입니다. 자, 이게 주격이죠, 지금. 그러니까 주격의 기능이다, 그 말이지, 주격의 기능. 그리고, 혹시 이 관용조사의에 대한 쓰임 물었을 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이동성서 있지? 그걸 많이 줘요. 자, 조선의 독립국임과, 자, 문맥상 의미가 어떻게 돼야 돼? 조선이 독립국이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됐지? 그러면 이때는 주격. 자, 주격, 목적격, 동격, 은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게 관용격. 자, 이 밖에도 밑에 소유, 응? 소유, 나의 가방. 다음, 저작. 우리가 누가 지은 그 말이죠. 김소월의 진달래꽃 이런 식으로 해요. 저작. 그래서 문맥 안에서의 의미를 가지고 구분할 것. 됐지? 이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뭐 나왔을 때요? 관용격, 은 나왔을 때요. 다음 두 번째는 자, 맨 밑에 하나 더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나왔던 문제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형태상으로서의 의라고 하는 것은 관용격 형태 하나밖에 없지만 문맥상으로서는 주격의 목적격의 소유격의 뭐 저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 의를 사용했을 때, 자, 아버지의 그림. 이거 의미가 뭐예요? 무슨 그림이죠? 몰라요. 몰라요, 이게. 그래서 이건 두 번째는 어디로 나온다고 시험 문제. 그렇지. 응? 그래서 하나의 단어나 문장이 둘 이상의 의미를 묻는 것을 미는 중의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의적 표현을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관용격 조사 의이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맨 밑에 봐볼래? 맨 밑에. 자, 의의 중의성. 딱세 가지밖에 없어. 시험 저 의미는 자, 첫 번째 의의를 주격의 의미로 새겨보세요. 아버지의 그림. 아버지가 그린 그림이잖아요.
됐죠? 자, 의를 그럼 목적격으로 해석해 보세요. 아버지를 그린 그림이죠. 세 번째는 누가 소유한, 자, 소유 피소유 관계죠. 아버지의 그림. 아, 아버지 거야, 그거. 아버지가 소유한 그림이라고. 자, 해석 더 이상 안 됩니다. 응? 자, 제가 다시 한번. 의는 격조사라고는 안 나와요. 시험 문제. 예. 그럼 의 나왔을 때 문제는 두 가지. 어떻게 한다고요? 자, 문맥상 의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의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은. 그치? 이게 첫 번째 문제. 다음, 이 의를 가지고, 우리를 가지고 어떤 표현까지? 중의적 표현까지 쓴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시험 문제다. 자, 관리 끝났고요. 다음에 이런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 부사격이에요. 자, 넘어가 볼까? 자, 부사격. 그지? 제일 많아. 그러면 다시 그 부사격 조사 중에서, 부사격 조사 중에서, 자, 여러분들한테 내가, 자, 세 가지만 줄게요. 주의하죠? 자, 첫 번째. 거기에 에서의 동그라미. 응? 에서의 동그라미. 그럼 에서 했을 때 보면은, 자, 출발점도 있죠? 집에서 출발했다. 또, 소재지. 학교에서. 그지? 자, 에서. 근데 특히, 그 소재지에서 에서 있습니까? 그럼 에서 나왔을 때 아까 뭐하고 구분해? 다시 한 번. 에서. 아, 주격하고 구분하라고, 주격하고. 그럼 에서 나왔을 때는 단체 주격 조사하고, 처소 부사격 조사하고 구분하라고, 그 문제라니까, 에서가. 자, 그때는 뭘로 구분하라고 했어, 내가? 그렇지, 이 가로 발을 바꿔보라고. 성립이 되면 주어, 아니면 부사어지, 뭐야. 구별 되겠지? 자, 하나, 찾았습니다. 다음. 맨 위에 보면은, 낙착점 하고 나와. 요거 이제 조사의 쓰임이 나올 거야, 조사의 쓰임. 아, 쉬워, 이것도. 아, 이 문제야. 그래서, 애와 애기 문제. 그러면은, 이 앞에 붙는 체연이, 이 앞에 붙는 체연이, 무정명사냐, 유정명사냐, 이 뜻이야. 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럼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는 겁니까? 정부에게 있는 겁니까? 자, 유정명사, 무정명사란 말 구분하겠습니까? 그럼 정부니까 뭐가 돼야 돼? 정부에가 돼야지. 일본에 있는 거야? 일본에게 있는 거야? 일본에 있는 거지. 됐지? 자, 물을 줍니다. 나무에 물을 주는 거야? 나무에게 물을 주는 거야? 나무는 무정명사 아니야. 나무에 물을 줘야 되는 거지. 어디 나무에게 물을 줘? 철수에 물을 주는 거야? 철수에게 주는 거야? 무정명사니까 철수에게 주는 거지. 구별되겠어요? 그래서 이 조사의 쓰임이 바라지 않는 거 있을 때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 자, 어떻게 한다? 일본에게 있다 해서 틀렸던 거야. 일본에 있다. 우리 한글은, 우리 한글은 후손에 물려줄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틀렸지? 그럼 후손이 사람 아니냐? 후손이라 후손이가 아니라 후손에게가 돼야지. 자, 네. 자, 그 다음에, 거기 저, 으로 서하고, 으로 써 있습니까? 아, 그래서 아래쪽에, 오른쪽을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공부해. 그래서, 으로 서와, 으로 써. 올해도 나왔던 문제, 올해도 나왔던 문제,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쉽게 하는 것이 뭐지? 자, 그럼 밑에 한번 봐보자. 으로 서할 때, 첫 번째가 뭐다? 신분, 지위, 신분, 자격 동그라미. 응? 시위, 응? 지위, 신분, 자격.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마땅히 할 일이야, 자식으로서 하는 거야. 그럼 자식으로 서가 돼야 할 거 아니요. 신분 자격이니까. 다음 두 번째. 자, 예스러운 표현으로서 어떤 동작이 일어나거나 시작되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의 의미, 그 가의 의미는 잘 알겠죠. 가의 의미. 못 찾았어요. 76페이지에 오른쪽에다가 써놨잖아요.
그래서 으로서, 으로서가 늘 나오는 문제니까 그거 하자니까요. 그러면 아니 로서가 되든 으로서가 되든 같은 얘기니까 어차피 이거는.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기억 아니냐고 시험 문제가. 자 그럼 거기에 다시 불러봐요. 뭐라고요? 지위, 신분, 자격. 어? 지위, 신분, 자격. 이건 안 틀려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니은이잖아. 봐봐요. 시험 문제는 절대 이러면 알고 있는 거 안 준다니까 그러네. 무조건 그냥 지위, 신분, 자격 이게 끝나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자 니은 체킹, 나 체킹. 자 어떤 종작이 일어나거나 시작되는 곳 남쪽으로서 햇빛이 들어온다. 됐어요? 네, 으로서입니다. 어? 으로서. 자 다음에 자 이제 여러분이 로스 할 때 로스 할 때 가장 잘 알고 있는 거 자 동그라미 재료 원료 동그라미 이건 알 거야. 아니? 콩 매주를 씁니다. 콩으로 써야 콩으로 써야 콩으로 쓰라며 재료 원료니까. 자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잘하겠지? 두 번째는 뭐 도구 수단 그렇지? 도구 수단. 자, 그는 진실해야 한다는 이념으로서 나라를 다스렸다. 됐지? 수단, 도구. 자, 그래서 가와 나는 잘할 것 같아. 그럼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다? 나머지 두 가지. 응? 나머지 두 가지. 자, 그 밑에 그 체킹. 시간을 셈할 때. 어? 시간을 셈할 때. 셈에 넣는 한계를 나타내거나 어떤 일에 기준이 되는 시간. 응? 시간. 그래서 올해로서, 이번으로서 할 때 있지, 그지? 그래서 앞에 시간적 의미가 있어야 돼, 반드시. 시간적 의미가. 자, 시간을 셈할 때. 자, 그 다음에, 라, 체킹. 라는 뭐라고 나와 있어, 그게? 이유다, 이유. 응? 여기서 이제 시간을 셈할 때였고, 그 다음에 이유. 근데 이유는, 이유 풀 거 없어. 앞에 뭐가 나오냐면 앞에 명사형 전성어미 기억나세요? 어? 명사형 전성어미. 자 그러니까 미음이나 음 있잖아. 음. 어? 미음이나 음. 그 뒤에 나오면 무조건 다 뭐라고? 으로 써야. 함. 으로 서야. 으로 써야. 으로 써. 봄. 으로 써. 앞에서 명사형 나와 있으면 보지도 마. 무조건 다 으로 써. 그래서 이유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제가 가고 있는 기억, 가, 나 있지, 그지? 이건 잘 푸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 어떤 거, 다 하고 나 있지? 요거 찾기 좀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함께 해가지고, 와, 과, 하고 있습니까? 와, 과, 하고,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좀 합시다. 마무리 합시다. 그것만 설명하면 돼요, 이제 그것만. 여기, 주목. 여기 접속 조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어디에 붙는다고 썼어요? 체연 뒤에. 자 그런데 격조사하고 접속 조사의 차이가 뭘까요? 아니 접속을 하려면 체연이 하나만 있으면 접속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체연이 두 개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두 개가. 어? 그래야 앞과 뒤를 접속을 하죠. 이렇게. 어? 이렇게. 자, 그럼 조사해서 두 개만 더 줄게요. 두 개만. 자, 다시 한번 쭉 정리해봐. 이제 첫 번째가 아까 뭐 했었지? 는, 은 나와서 주지 마라. 두 번째, 이, 가 나와서 주지 마라. 세 번째, 를 나와서 주지 마라. 됐어? 네 번째, 에서 나와 뜨지 마라. 어? 에서. 자, 그럼 다섯 번째는. 자, 와, 과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 와, 과 했을 때는 다시 한번 해요.
이 문제 의도가 뭐였다고요? 뭐하고 뭘 구분하라? 그래. 넓게 본다면 격조사가 아닌 것을 할 때 있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부사적은 부수도 아니야. 그래서 부사적 조사하고 뭐하고? 그렇습니다. 접속조사하고 구분하라. 이 문제. 그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체연이 하나만 있는지 와, 과 앞에 하나만 있는지 두 개 있는지 그걸 하니까요. 자, 철수. 응? 자, 순이가 있어요. 응? 자, 철수와 순이 그랬습니다. 자, 이때 와는 뭐예요? 체연이 두 개잖아, 이렇게. 그걸 접속소라고 그래요. 근데 이 부사적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체연이 하나만 돼야 하는 거잖아. 하나만. 이해 됐니? 응? 이건 체연이 아니잖아. 이건 부사지 지금. 그래서 체연이 하나만 있는가 둘인가 그거 보란 말이야. 이렇게. 이게 접속조사하고 부사적 조사의 차이였으니까. 자, 마무리. 자, 하나. 마무리 이제 끝났습니다. 와, 과까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요. 네, 학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다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아, 얘도 있겠죠. 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럼 이때는 이 기본형이 뭐겠어요? 이건 하다가 기본형 아닙니까? 하다가. 됐지? 그런데 만약에 하고가 기본형이라면, 응? 하고가 기본형이면, 자, 방금 뭐하고 뭐, 역시 똑같이. 아니, 와, 과하고 똑같은 문제라니까요. 접속조사하고 부사격 조사를 구분할 수 있느냐, 그 똑같은 문제라니까. 그러면 이 하고하고 여러분들 뭐하고 같이 묶어버리면 돼? 그렇지, 같이 묶으면 돼, 이렇게. 그럼 이게 접속이 되려면 역시 체연이 둘이 돼야 할 거 아니야. 아, 철수하고 순이하고 철수하고 순이하고. 그런데 이 부사적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 똑같이 할까? 철수와 같이 그걸 바꿔버려. 어떻게? 아, 철수하고 같이. 응? 철수하고 함께. 이 됐니? 그래서 이 하고의 모습은 와, 과 있지? 얘하고 똑같이 묶어가지고. 자, 뭐하고? 네, 접속 조사하고. 응? 자, 그 다음에 부사적 조사를 구분할 수 있겠느냐? 같이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는요. 이 하다의 활용인 이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띄어쓰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띄어쓰기 영화시켜봐. 다른 거 안 나와. 이거 딱 하나 나와, 하나. 나중에 이제 인용 있어, 인용. 그래서 인용이라고 하는 것도 직접 인용. 이렇게 따옴표를 쓰거든요. 그럼 이 따옴표를 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네, 직접 인용이라고 그래요. 그때 뒤에 붙는 것은, 응? 뒤에 붙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뭐였었죠? 그래요. 라고가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따옴표 뒤에 자 조사라고 붙는지 라고 이걸 직접 인용이라고 그래요. 간접 인용이라는 것은 따옴표가 없어요. 없어.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붙어야 돼? 고가 붙는 거구나. 근데 분명히 따옴표가 있는 직접 인용입니다.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와요? 하고가 나와요. 이때는 띄어 쓰셔야 돼요. 어? 띄어 써야 돼요. 그럼 띄어 쓴다는 것은 얘가 조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얘는 품사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 활용형이야, 활용형.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경우는 흉내 직접 인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순경이 저놈 잡아라 하고 소리쳤다. 그다음에 같은 인용이라도 목소리가 저놈 잡아라 하는 형태 있잖아, 그지? 거기까지 한다는 거야. 자,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조사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사의 용법 하나 하나 기억할 수 있겠죠? 특히 보조사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그리고 조사의 같은 하나의 형태가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거지.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응용하는 문제가 뭐였어, 아까? 조사의 쓰임이 있어요, 조사의 쓰임이. 그래서 아까, 으로 서냐, 으로 써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지? 여기까지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조사의 함정, 그것만 읽고 끝냅시다. 자, 나머지 설명했으니까 조사의 함정. 첫 번째, 우리 되다, 아니다 앞에는 뭐가 온다 없었지? 보어가, 보어가. 그래서 조심할 것은, 되다, 아니다, 앞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보호되는 거 아니야. 그 조심해. 그러니까, 물이 얼음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얼음이는 당연히 뭐겠어? 보호겠지. 아, 복격이 이 가람에. 물론, 보조사도 있어. 물이 얼음도 되었다, 이런 식도 있어, 있기는. 근데 주의할 것은 뭐라고?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봐봐. 이 얼음으로를 보호하면 안 돼. 얼음으로는 뭐라고? 부서야 그거. 그러니까 되다 아니다 앞에라서 무조건 다 보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함정. 다음 두 번째, 조사를 봐봐, 를. 그래서 를이 붙는다 해서 무조건 다 목적하지 말라고. 오케이지? 그럼 를이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뭐가 붙어야 돼? 체연이다, 체연. 체연 뒤에 붙어야 돼. 자, 그러나 체연 뒤가 아니고 뭐라고? 밑줄. 조사나 어미 뒤에 붙는다면, 조사나 어미 뒤에 붙는다면 이를 뭐라고? 보조사라는 점이야. 보조사. 그래서 자,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때 너를이라면 체연 뒤니까 이게 목적이 소사겠지. 이게. 자, 하지만 너는 어쩌자고 혼자 시장에를 갔니? 체연 뒤가 아니야. 체연 뒤에 애가 조사여. 조사 뒤에 붙었어. 그러니까 이때 시장애를 했을 때 이거 목적하지 마세요. 네, 부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흥분이 가라앉질 않았다. 이때는 어떻게 돼? 지 어미 뒤에 붙었지, 그지? 이거 목적하면 안 돼. 이거 소수로야, 본용원이야. 자, 이게 두 번째 주의점.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조사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사만 가지고 정리하겠고요. 자, 이제 앞에 이제 반복되는 부분들이 또 나올 거니까요. 그다음에 오늘 하나 더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이제 수식원에서 관형사 부사 있습니까? 네. 이 관형사 부사까지 오늘 다 정리를 하고 가셔야 할 겁니다. 자, 10분 쉬었다 갑시다.